안녕하세요. 아트잭 김재석 작가입니다. 저희 영상으로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마음이 힐링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림을 배우시는 시청자 중에서 영상 속도가 빠르신 분은 설정에서 재생 속도를 늦추는 설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막은 역시 영상 설정에서 자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컴퓨터에서 각 나라의 언어로 자동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정기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숲을 다 그린 후 뒷부분에 돌출 레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 그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출 레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입니다. 숲이 반영되어져 나오는 그런 호수를 그릴 건데요. 호수가 숲의 색깔을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녹색 부분들로 다 채워질 것입니다. 숲에 반영된 그런 그 호수를 그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거는 마스킹으로 해서 부유물을 먼저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그릴 적에 좀 더 부유물이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려주시고요. 멀리 있는 부유물은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부유물은 좀 크게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스킹을 다 칠하고 말랐으면요, 그 위에다가 퍼머넌트 그린에다가 옐로우를 약간 섞어서요, 그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백붓으로 해서 넓게 넓게 칠해줍니다. 모두 다 칠해줄 거고요. 주고요. 배를 제외한 부분들을 모두 칠해줄 것입니다. 평소에는 물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다가 색을 칠하는 게 기본적인 형태였지만 오늘은 전체가 푸르른 녹색이기 때문에 저렇게 연두색으로 먼저 색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꼼꼼히 백을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물을 칠할 적에 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배 부분에 반영된 부분들을 휴지로 저렇게 닦아내고 있고요. 먼 부분부터 해서 물이 비치는 그런 형태들을 수직적인 스트로크로 해서 내려 긋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에 반사된 저런 형태들이 자연스럽게 퍼져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직적인 스트로크를 오늘은 한 70%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스트로크는 30%로 해서 조금 더 자제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되게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는 아주 그 명경지수와 같은 그런 호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수에서는 저렇게 수직선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요. 바다나 그런 많이 바람이 불고 일렁이는 어떤 그런 물을 그릴 적에는 수평적인 그런 스트로크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어디에서는 또 지그재그의 그런 형태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그재그의 그런 형태들은 보통 보면은 그런 바람이 많이 불거나 모양들이 많이 흩어지는 그런 것들은 표면 상태가 고르지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표면 상태가 상당히 맑아서 이렇게 수직적인 스트로크가 위주가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속도감 있게 스트로크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속도감 있는 스트로크는 지금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영이 되는 그런 꼴들을 그릴 적에 나름대로 좀 느낌이 있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빠르게 스트로크를 해줘서 아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에 비친 나무도 어느 정도 모양들을 갖추어서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나무의 모습들이 그런 수면 쪽에, 땅과 수면 쪽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땅과 수면에서 멀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더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해서 그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릴 적에는 먼저 그린 어떤 그런 그 나무나 그런 기물들을 똑같이 반영이 되게 이제 그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대생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지점에 같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지 않더라도 그 위치에 비슷한 색깔이 배치를 하게, 모양은 똑같지 않더라도 배치를 하게 최소한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해 주시고요. 지금은 수평선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평선은 좀 3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지만은 지금 물칠을 했기 때문에 종이 상태가 그 요철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평선을 긁을 때 약간 좀 그런 요철들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조금 해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테이핑으로 해서 종이를 고정시켰다면은 저렇게 울고 이렇게 요철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걸 판넬로 제작해서 당겨서 종이를 배접을 했다고 하면은 저런 현상들은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랬을 적에는 좀 더 그림을 그릴 때 편하게 그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그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 부분에 세분한 부분도 그려주시고요. 저렇게 끝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이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나무 부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게 그리고 있죠. 즉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똑같이 그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 부분의 색깔이라도 명암이라도 맞추어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스킹을 뜯으려고 했는데 젖어서 아직까지는 뜯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좀 마르기 전에 지금 배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배를 그리고 나면은 저쪽이 이제 말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를 그릴 적에는 배가 지금 백색 배입니다. 그래서 흰색 배라서 흰색 배의 어두운 면을 표현을 할 때는 회색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청회색 쪽의 색깔을 선택을 합니다. 색깔이 약간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무채색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림 전체가 좀 다운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흰색의 표현을 할 때 쪽에는 저런 청색을 약간 섞어서 한다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풀이 있는 부분들이 잘 비쳐 보이도록 저렇게 닦아 주기도 합니다. 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좀 더 어두운 부분들은 조금 더 어둡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 밑바닥 쪽으로 갈수록 약간씩 어둡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배를 너무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배가 되게 이제 그 모터가 달린 그 낮은 배이기 때문에요. 크게 그릴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간에 저런 모습들이 있는 게 전체적으로 구도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호수 같은 거 그렸을 적에 배 같은 거 하나씩 띄워서 그려주면은 좀 더 지루한 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가 그 반영이 되는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붓은 수정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정붓은 끝이 되게 딱딱하기 때문에 저렇게 긁어낸다고 그러죠. 그 물감을 긁어낼 때 되게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물을 바른 후에 저렇게 닦아내고 휴지로 닦아내시면은 하얗게 그런 부분들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그리는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자, 명암도 주고요. 그리고 딱딱한 부분은 저렇게 붓으로 해서 좀 더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자, 이제 그 전체적으로 말라서 마스킹을 뜯기에 용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지금 뜯고 있습니다. 뜯을 때 이제 마스킹의 이제 간격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마스킹을 잘 칠했는지 안 칠했는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저렇게 마스킹 위에다가 살짝살짝 색을 칠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물을 그리면서 어렵게 생각이 되지 않았나요? 오늘 그림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